문기조합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14년 8개월 동안 문기조합장으로서 일을 수행하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오히려 좋은 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면서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 조합장이 났으니까 먼기 수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 또한 먼기업이 조업입니다. 그래서 먼기업계와 우리 조합원과 우리 조합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감사하고 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기조합장으로서 14년 8개월을 하다 보니까 한가래는 너무 오래 했다. 그리고 또 직업조합장이지 않나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업종별과 지부에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14년 8개월 했지만 먼기만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해왔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수산관계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나 경남도청이나 도시장 수산관계자들과 인맥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먼기수협은 업종별이고 도시수협은 지구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엮어져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기수협 조합원도 도시수협 조합원이 되어 있고 또 통영수협 조합원이 되어 있으면서 먼기수협 조합이 되어 있는데 통영수협은 통영시 수협 전체를 아우르지게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영수협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융사업은 많이 해왔지만 지금 경제사업적으로 일을 많이 못해왔기 때문에 경제사업적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역대 조합장님들이 잘 경영해 오시고 잘 해왔지만 앞으로 모든 환경이 바뀌고 사항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통영수협장 출마하게 되었고 지금 통영수협이 110년이 됐는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저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통영수협장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큰 과제가 위판장 개선 문제입니다. 통영수협의 본 건물 앞에 20m씩 확장을 했는데 지금 그 업인들이 고기를 잡아서 입판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과제가 지금 그 입판장을 새로 짓는 그게 제일 큰 과제인데 앞으로 그 입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해양수산부 절충 중에 있고 취임을 하면은 모레 바로 해양수산부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당자와 국장 실장들하고 대화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풀어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그 경제사업 쪽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판장뿐만 아니고 지금 도천, 개뉴, 삼덕이 판장도 다 확장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주로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업을 좀 등하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협동조합의 기본 목적이 경제사업을 해서 어민을 보호하고 어민 소득 증대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직원들과 우리가 경영상의 문제로 은행주를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통영수협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서울 수도권에 은행을 세 군데를 내놓다 보니까 기본 수익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사업을 늘려서 어민들 소득 증대와 어민들 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사업을 주로 이제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국 조합에서 수도권을 잘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수협도 금융사업으로 수도권에 세 개의 점포를 내놨습니다. 세 개의 점포가 손익 분기점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그
수도권에 3개 이상 점포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나 대전이나 이런 데 이제 지방에도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3개 점포가 다 손익분기점에 와 있는 건 아닙니다. 손익점 오고 나면은 검토를 해서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선거 과정에 각 총계를 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제 통영 수협 소속 총계가 86개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 업인들이 굉장히 그 조업에 종사를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총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한다기보다 지금 현재 거제 같은 경우는 처음 말을 해서 소득쟁이들에서 어민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도 있는데 우리도 지금 뭐 산양이나 한산도나 그 지역적으로 맞는 총계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어선업뿐만 아니고 양식업도 인력난에 많이 허덕이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동안에 코로나19에서 외국 인력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너무 지나치게 돼서 업을 경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완화돼서 외국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외국 인력이 와도 적응을 못하고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외국 인력들이 왔을 때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기적인 교육을 한번 시켜 줬으면 하는 것도 담당 부서와 의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빈들이 외국 인력이 의존하되 그래도 그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2세대 업인이나 우리가 그 한국수산경영연합회에서 우리가 그 2세대 업인들 많이 뽑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옛날에 제가 할 때는 7,200만 원 줬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3억 줬는데 금년부터는 5억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적은 돈으로 요즘 뭐 어장 구입도 어렵고 뭐 선박 구입도 어렵다 보니까 어중간한 돈을 주다 보면 상당히 그 빚만 늘어나는 그런 습관이 돼서 금년부터는 이제 5억을 준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지금 기업기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세업인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식업계는 이세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제가 그 해양수산부 쪽에 건의를 많이 한 게 이세업인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양수산부 쪽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애들 체계적인 교육도 받고 그 애들 육성함으로써 기업이전하는 사람 이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도 이세업인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선업도 이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중도매인들도 이세들이 많이 한다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기 때문에 이세업인들에 대한 관심도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게 고령화 사회에서 이세업인들이 기업이전하는 사람보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부모 하는 사업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좀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여성업인은 또 보면 그 업인 후계자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직접 업 현장에 많이 뛰어드는 여성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이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그 올해 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얘기 좀 있었습니다. 입판장을 도남동 쪽에 공동 입판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수협장들은 다수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지구별과 업종별들이 다 한 곳에 모아서 한다는 게 규모도 굉장히 커야 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부산 공동의식장처럼 공동 지분해서 회사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사장이 있고 점호 있고 밑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현재 통념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입판 사업을 해서 수협들이 경제 사업으로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입판 수수료로 해서. 그런데 그걸 이제 시에서 간정한다는 그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츰 통일시장과 협의를 해서 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또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에 가보면 뭐 큰 데는 전부 그 수산물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도 제가 뭐 시장님께도 그렇지만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통영에도 유통센터가 좀 있어야 됐다. 그래서 통영 수산물로 주기적으로 그것을 홍보하고 시식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입판장에서 이루어진 걸 유통센터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 예, 그렇게 가달라고. 그러니까 입판, 공동 입판이 되더라도 그것은 입판장이고 유통센터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 왜 그러냐, 유통과 입판은 별개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고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먹이수입장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뭐, 그, 할머니에만 팔 게 아니고 냉동을 해서 수출도 직접 일본에 지금 하고, 미국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종 젓갈, 비빔밥, 뭐, 어묵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제품 개발을 했는데, 지금 그 통영수입 같은 경우도 자원이 고갈되어 왔습니다. 옛날처럼 뭐,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 연말에 많은 예 샀지만, 싸다고 샀지만 지금은 마트 가서 한 마리에 많은 사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치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 개발하고 우리가 제대로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개발해서 유통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장에 가지 않고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 협동조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수협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자원이 고갈되는데 고기 자꾸 많이만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잡은 고기라도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가겠다는 게 제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먼기를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도 필요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통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 전문 회사와 같이 해서 OEM 방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갖고 만들어주고 판매는 저거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봐야 됩니다. 유통 전문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큰 회사들이.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가는 게 좀 더 빠르지 않나. 그리고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상대 후보가 내세운 공약도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 급속 냉동도 지금 남해 수협에서 하고 있고, 거제 수협에서 급속 냉동기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금 사료 같은 경우도 급속 냉동에서 선도가 좋아야 고기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대 후보가 내온 공약이라고 안 쓸 게 아니고, 그것도 좋으면 다 맞춰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상자도 지금 이제 모든 게 뭐 위생 환경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새롭게 구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약에 다 내놓지는 못하지만 또 상대 후보가 뭐 내놨던 공약이라도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몇 가지 악재가 곁들여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그리고 또 정부에서 CPTPP를 지금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해상 풍력 관계. 그리고 바다 모래 채취 관계. 그 네 가지 악재가 상당히 뭐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심각하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우리 통영수산인들이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합쳐서 좀 행동을 하고 대처를 안 해야 되나 싶어서 내일 23일 날 조합장들이 다 취임하고 나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부터 출발해서 뭔가 조금 추진을 해보자. 그냥 있을 부분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또 중앙에도 회장이 24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새 회장과 해양수산부와 합쳐야지 통영 혼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이 시발점이 되어서 준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 이번에 3월 21일 날 통영 수협장을 취임하면서 통영의 수산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수산물 좋아하는 우리 매니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통영 청정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그리고 또 우리 통영 수산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우리 수산업이 대두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조합장이라도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힘을 합치고 우리 통영 시민이나 우리 어업인들이나 그리고 또 전국의 우리 다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안전 먹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통영 수산업이 그리고 또 대한민국 수산업이 영원히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